끝난 즉시 손발로 기울이십니다. 아무 잘. 4호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대로 가시는 거 같아요. 이거 뭔지 아닙니까? 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번호요? 아, 이건 장애인 만지는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어, 근데 이거 표시는 무슨 뜻으로? 이것도 1-1. 네, 1-1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차량 번호. 네, 차량 1호차. 1호차. 첫 번째 열차 칸이 첫 번째. 네, 오프닝 열차 들어오네요.
출입문이 닫힙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126편선 1호차 126편선입니다. 네. 아빠 이제 발차 영상 할게요. 따라 저는 구서역에 왔습니다. 네, 부실역 있잖아요. 지하로 갈 거라서 여기까지 갑니다. 지상구간 찍는 거였거든요. 근데 송정운이 월드투어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네, 뜻에다가 지상구간 영상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는 2호선엔 양상 종합 운동장역까지 연장되고 4호선은 시내 광역까지 연장되고 5호선 연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아니면 2026년 그쯤에 완성될 겁니다. 네. 이제.